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염정의 열정 투자 3월 2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다소 다이나믹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또 한번 랠리가 이어졌다가 장 막판 한 오후 3시를 전후로 해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공격적으로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쪽에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코스닥은 하락 전환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0.3%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FOMC에서 우리의 예상대로 0.25%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여기에 뭐 코멘트라고 하면은 일단 올해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라고 좀못 박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없을 수도 있고요. 한번 추가적으로 0.25% 정도 한번더 예상은 하고 있지만 빅스텝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올해 일단 금리 리스크는 다소 이제 해소된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는 어제 새벽에 FOMC 그리고 파월의 연설을 기점으로 급락세가 나왔지만 우리 시장은 그러진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우리 시장은 역시나 개별 호재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린 건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이제 FOMC가 3월에 있었고 이제 다음 4월을 건너뛰고 5월에 있습니다. 5월 달까지는 금리 리스크가 지금은 좀 일단은 좀 없다라고 보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빅 이벤트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은 4월에 발표되는 3월 CPI 지수입니다. CPI 지수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3월 CPI 지수, 4월에 발표되는 3월 지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예측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WTI 지수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 유가 자체가 좀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3월 20일 정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65달러까지 70달러 선 위에서 움직였었던 70에서 80달러 선에서 움직였던 부분이 70달러 밑으로 지금 터치를 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도 하락 안정세를 조금 찾았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가가 더뭐 급등해봤자 80달러 선 위로는 좀 쉽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다로 지금 좀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뭐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하방은 일단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도 최근에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수에 대한 하방을 좀 지지하면서 가고요. 오히려 상방이 얼마나 더 뚫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환율 1,27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기사에도 나온 대로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 한동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 텐데 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뭐 이제 FOMC 금리 정도는 시장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2 초반대로 내려오면서요. 금리는 최근 흐름에서 금리는 원달러는요. 금리가 아니고 원달러는 이제 좀 꺾였습니다. 빨간선이고요. 지금 1320원대에서 꺾이면서 지금 1300원 아래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거의 지금 한 달여 만에 1280원대까지 터치를 한 모습이고요. 이를 통해서 지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환율과 지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 조금 더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또 급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환율이 더 빠질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환차익까지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에 대한 부분 최근 수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양 매수를 했고요. 일자별 투자 매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별 투자 매매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코스피에서
순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이 어제 오늘 양 매수했다. 오히려 코스닥에서 오늘 막판에 장 막판에 3시를 기점으로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을 끌어내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쉬었던 대형주, 중대형주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답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쉬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 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지금까지는 수급에 의한 개별 종목, 종목 장세였다면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좀더 강하게 들어온다. 지금 환율이 1,300원 아래에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1,300원 아래에서 1,250원에서 좀 넓게 1,400원 사이에서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에 조금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내일도 한번 수급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좀 방향을 조금 튼 모습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환율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특히 코스닥에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은 차차 지금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도 조금은 안정화됐다라고 보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봐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은 저는 상승 섹터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거의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종목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최근에 종목별로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와 줬는지 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외국인들, 특히나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순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다라는 점인데요. 최근 한달 동안 가장 큰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럼 SK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약세를 좀 보이는데 역시나 SK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로의 삼성전자. 결국은 패시브 자금,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저는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분간 중대형주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 LG엔솔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LG엔솔은 최근에 기관들 수급이 좀더 강하고 외국인들은 아직 조금 일관된 모습은 아직은 좀 찾아보기 어렵네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이 외국인 기관 좀 들어왔고요.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고요. 최근에 들어서 2월 판매 대수가 늘었다라는 기사 보셨죠? 현대차가 지금 지속적으로 3월 8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 지금 조용히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느새 18만 원 선대까지 올라섰고요. 18만 원대를 지금 회복한 게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올해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맞네요. 지금 올해 들어서 18만 원대를 처음 터치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있다. 우리가 대형주를 접할 때는 반드시 수급을 봐야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 종목을 볼 때는 반드시 수급을 봐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최근 흐름 자체가 현대차의 우상향은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인 거를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기아도 같이 볼까요? 기아도 주가 흐름은 더 나은데요. 기아는 조금은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있긴 하네요. 기아는 오히려 기관들의 수급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주가 차트 패턴은 살짝 지금 고점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시총 상위 종목들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 안 드리는데 한번 좀 보는 거예요, 저도. 왜냐면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는 최근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일정 부분 좀 물타기라고 할수 있겠죠.
좀 평균 단가 지금 좀 싸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끌어올릴 생각을 조금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확인해 볼까요? 셀트리온은 기관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 중에 하나가 또 수급이 바이오 쪽,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도 셀트리온 관련주 쪽으로 기관들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도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두 종목은 좀 다른데요. 기관들은 역시나 계속 팔고 있고요. 이걸 좀 차트를 좀 옮겨서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지금 계속 팔고 있고, 아직까지 이런 수급의 흐름? 이런 부분보다는요. 이랬던 수급의 흐름보다 일단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언제 조정이 시작돼서 주가의 상승세가 마무리될지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좀 뒤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업체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비해서는 기관들이 오히려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LNF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중에서는 지금 탑픽이라고 볼수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8% 상승을 했고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지금 한 달여 만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을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SM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SM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SM이 지금 공개 매수 에 대한 부분, 12만 원에 대한 공개 매수를 내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내일까지 한국투자증권 내방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HTS도 안 되고요. 직접 내방을 하셔서 공개 매수를 신청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JIP도 볼까요? JIP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JIP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외국인 수급이 적극적으로 오늘 좀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JIP 역시도 JIP 차트 한번 볼까? JIP도 어디를 바닥에서 다시 터치하고 올라올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한 7만 원 사이에서 6만 한 7천 원 사이 정도 선에서는 아마 그 바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일단 뭐이 정도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시장에서 앞으로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좋아진다, 지수가 오른다라는 거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중대형 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대형주를 포트에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은 지금까지 좀 개별 종목으로 과열됐던 시장이 조금 톤을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중대형 종목들에 대한 뷰도 중대형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일단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개별적으로 그래도 움직였던 종목들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겠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해줬습니다. 상승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또 2차전지 관련 주고요. 한 번씩은 다 우리가 거론했었던 종목입니다. 이수화학이 거의 상한가를 찍고 장 막판에 코스닥에서의 하락으로 인해서 21%까지 빠지면서 21%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수화학 제가 어떤 거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월요일이었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수화학이 전구체 배터리의 원재료인 황화리튬을 에코프로미엄에 시제품을 공급했다라는 뉴스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수화학을 좀 끌어올려줬고요. 그리고 뉴로메카, 우리가 로봇주, 제가 항상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 보셔야 되는데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디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의 호응에 너무 좀 사실은 좀 기분이 좋아서 정리를 제대로 못해드려서 제가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의 트렌드가 조금은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지금 타이핑을 하면서 갈 거고요. 2차 전지 트렌드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일단 2차 전지를 제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뭐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 근데 이 구분이 좀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거를 좀 나누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 부분입니다. 먼저 배터리의 가격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터리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니? 배터리 가격.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래서 많이 양산하고 있었던 하이니켈 배터리, 예를 들어서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삼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기존의 고가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형 배터리고요. 가격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다 또 써드려야죠. 분류. 배터리 가격들, 그리고 고가형 배터리, 그리고 뭐 중가형 배터리 정도는 어떤 부분이냐면, 뭐, 여기에 코발트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코발트 풀이 또는, LFP 배터리. LFP 배터리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였는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우리나라 셀 업체라든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역시도 LFP 배터리에 대한 앞으로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도 항상 준비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줍니다. 중저가형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가격에 따른 분류입니다. 배터리 가격대에 따른 분류. 제가 배터리 레벨에 따른 분류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 어떻게 또 분류가 되냐면 이제 이번에는 배터리 전해질, 전해질에 대한 분류입니다. 배터리 전해질에 따른 분류. 기존에는 액체 전해질이었습니다. 지금 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전해질이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액체 전해질로 된 관련된 이런 배터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전해질이 고체로 된 배터리다라는 부분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됐었고 여기에 지금 이수화학이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시 제품을 공급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액체로 되느냐 고체로 되느냐에 따라서 액체 전해질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배터리의 타입입니다. 타입별 분류입니다. 타입별 분류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좀 창을 키우고요. 배터리 타입에 대한 분류는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그리고 각형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을 원통형 배터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세 가지 정도로 타입별로 나뉘는데 제가 최근에 강조했던 게이 원통형 배터리였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를 지금 일단 선두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채택을 늘릴수록 그에 대한 부분이 커질수록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전체적인 배터리 타입별 비중이 좀 높아지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테슬라가 스탠다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앞으로 향후 당분간은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뭐 니켈 도금 관련된 종목들 뭐 TC시스트 이런 종목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관심 세트에 보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는 삼성 SDI가 가장 주목을 받고 TC시스트리라든지 신흥 SEC라든지 상신 EDP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배터리에 이제 어떤
분류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가격에 따른 이 부분은 이제 소재에 따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에 따른 분류고요. 소재에 따른 분류. 이를 통해서 분류를 통해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현재는 액체 전해질로 된 부분이 고체 전해질로 된 부분으로 바뀔 텐데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아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특히나 이수화학 같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가 되는 원재료가 되는 황화리튬을 지금 에드코프로비엠에 공급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연상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LFP 배터리 여기에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어떤 걸 할까요? 색깔 표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크게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거만 안 되네요. LFP 배터리가 지금 키워드다. 그리고 배터리 전해질에 따른 분류에선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키워드가 된다. 그리고 배터리 타입별 분류 한마디로 모양인데요. 파우치형에서 각형 그리고 현재는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다시 한번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결국은 이 배터리에 대한 분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 가격의 원가 절감입니다. 배터리 가격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또는 배터리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속해서 작업들이 진행되는 거고요. 원가 절감을 통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 원가 절감이라기보다 아예 배터리 가격 자체를 좀 낮춘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부분이고요. 배터리 효율의 증대를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채택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배터리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장이 점점 더 세분화돼서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이쁘게 정리를 해 오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제가 타이핑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이쁘게 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 전내질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움직였고요. 그리고 유로메카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는 뭐 협동 로봇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었냐면 유로메카가 협동 로봇 중에서 용접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용접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뭐 기능, 이에 대한 부분을 용접 솔루션을 탑재를 하고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리고 자동 추출 기능을 뭐 특징으로 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로봇 시장에 대한 확대도 항상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거는 아니고요. 유로메카라든지 SBB테크 등 일부 종목만 오늘 움직였습니다. 로봇 전체적으로 좀 섹터가 조정을 좀 받아야지 우리가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좀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로봇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중대형주도 포트에 이제 좀 들어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처음으로 18만 원대를 이제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어떤 대형주가 좀 괜찮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온게 LG전자입니다. LG전자 먼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최근에 리포트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때고 최근 일봉으로 봤을 때 LG전자가 연초에 대비해서 9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면서요. 지금 10만 원,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정도에서 한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레벨이 좀 다져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지금 다시 10만 원
10만 5천 원 밑으로 빠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시장이 만약에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LG전자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고점을 짧은 단기 고점 12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포인트 많이들 들으셨죠? 전장 부분에 전장 본부에 대한 매출 증가세입니다. 전장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장 부분에 대한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급격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3년에도 작년에서 전년 대비 비슷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수주 잔고 VS가 이제 전장 본부인데요. 전장 본부에서 어느 부분이 좀 늘어나냐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큰 부분이요. IVI라는 쪽인데요. IVI가 어떤 부분이냐라고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전장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전장에서 IVI가 어느 부분인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인포테인먼트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 차량 안에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와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공받는 이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차에 타서 뭐 엔터테인먼트도 즐기고, 예를 들어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한다라는 차원에서 AVI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인데요.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차량이 스마트폰화되는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거다라고 많은 리포트들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지니고 다녔던 것처럼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기능이 되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차량 안에서 모든 게다 해결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올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이 IVI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입니다. 지금 전장 부품 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폭의 성장들을 보여줬던 게어이 IVI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이다라고 보고요. 이 전장 매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지금 LG전자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약간 10% 정도를 차지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15% 내외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의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2023년에서 2024, 2022년에서 2023년을 이제 추정치를 보는 건데요. 추정치는 전체적으로는 뭐 계속해서 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지금 매출 구조는 제가 지금 못 가져왔는데요. 너무 좀 자세해서. 일단은 가전제품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전시장에서는 프리미엄 가전 쪽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살짝 좀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이 전장부품 분야에서도 성장세가 가장 빠르게 보여질 것이다. 이 전장부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LG전자의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LG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 LG전자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전장 본부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고요. LG전자가 다시 재평가 받는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다시 차트로 돌아오면 일단 10만 원대에 대한 지지선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강력한 지지선을 통해서 오히려 추가 반등. 그 부분은 어떤 게 전제된다? 시장이 좀 살아나고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LG전자의 수급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LG전자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늘려서 볼까요? 조금 더 늘려서 보면은 최근에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지금 한달 정도 지속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 2월 한달 동안 1월 달부터 2월 한 달, 2월 달까지 한 달여 정도는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이 부분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받쳐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된다
라고 하면 LG전자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고, 지금 오히려 이제 주봉 차트로 이제 바꿔서 봤는데요.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확실하게 주가는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지금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은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의 목표 주가는 거의 뭐 15에서 18만 원 사이 정도까지도 보더라고요. 일단 저도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볼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는 빠르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 또는 나는 대형주가 스타일에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섹터들 전반적으로 섹터가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거는 없었는데요. 리오프닝이 드디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는 만약에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리오프닝 쪽이 가장 조금은 유리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제주 항공 4%대, 뭐 진에어도 3%대. 제가 저기 한 화요일, 월요일 방송이었나, 라이브 방송이었었나요? 리오프닝 쪽에서 이제 항공주 좀 봐야 될 타이밍이 온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진에어 같은 경우, 제가 진에어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에어 같은 경우에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너무 한두달 동안 너무 오랫동안 쉬었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지난 4분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주가 수준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시기를 지금 타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 LCC 항공을 보자고 말씀드렸고 두 종목 진에어, 뭐 제주항공 이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여행 카지노 관련주들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지금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한한달 가까이 조정받은 후 바닥권 다지는 모습이고요. 롯데관광개발도 한번 볼까요? 롯데관광개발도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바닥권 다지는 모습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보고 제가 뭐 관심 있게 보는 쪽은 뭐 카지노 쪽도 괜찮고요. 그리고 항공에서는 LCC 항공사들 저가형 항공사들 괜찮고 그리고 이제 클리오를 지속적으로 봤습니다. 화장품 종목 제가 클리오도 자주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보니 1월 달 이후로 지금 15,000원대에서 지금 21,000원대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주봉으로 확인했을 때 지난 2, 3분기를 완벽한 바닥으로 해서 완전히 주가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 가지고 왔는데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고 특히나 중저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층에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오의 뭐 이제 리포트 제가 캡처를 뜬 부분인데 글씨가 뭐잘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클리오라는 회사에 클리오라는 제품이 가장 메인 제품이고요. 뭐 페리페라라는 제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신규 시장에 추가합니다. 신규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보지 않습니다. 미국을 타겟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미국을 타겟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클리오의 제품이 상위에 랭킹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확대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도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다이소 전용 제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국내 매출액도 늘어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기타 동남아, 일본 쪽도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약19% 정도, 영업이익은 3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른 성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 최근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22년에요. 2,700억 원 정도 매출액을 가져갔는데 올해 3,200억 원 정도로 약한 20% 정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비슷한 20% 정도 증가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실적에 기반한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차분하게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림목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조용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전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저는 왔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단기에 뭐 바로 오늘 사서 내일 급등할 종목이 그런 종목 찾으시는 게 아니라면 리오프닝 쪽에서 탑픽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레쥐라는 종목도 볼게요. 아모레쥐라는 종목 역시도 최근 바닥권에서 반등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리오프닝 종목 이제는 좀 관심 진짜 가져도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고요. 뭐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수급의 변화 어떻게 이어질지 본격적인 수급의 변화는 내일 한번더 확인하고 월요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개별 종목의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의 느낌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좀 편승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시장이 좀 안정된다라고 보면은 중대형주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그리고 실적주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실적에 기반한 종목을 찾으면서 조금은 지금까지 조금 과열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시장의 톤이 조금 차분해지기를 좀 기다리면서 지금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차분하게 최근에 못 올랐었던 종목 찾으시는 발굴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장이 어떻게 또 변할지에 대해서는 또 내일 다시 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트렌드 염정의 열정 투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